박재욱 차장 만나봤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백희수. 오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날이라고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유하면 배당을 받는 거죠. 네.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만약에 세금 낼 일이 있으실 것 같으면 오늘 팔으셔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금융소득종합과세 걸리시는 예. 뭐 예. 분들이면 오늘 팔아야 되고. 예. 한 종목당 이제 10억 이상 갖고 계시는 분들, 그렇죠. 대주주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 물 수 있고 일단 오늘 좀 파셔야 되는 그런 마지막 날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네. 중소형주 중심으로 코스닥이 오늘 의외 강세장이 연출이 되던데요. 2%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코스피도 막판에 좀 힘을 내줘서 플러스로 끝났는데 예. 장중에 코스닥이 훨씬 더 예. 좋은 그런 예. 모습이었고요. 일단 오늘 시장 보면 코스피는 7포인트, 네. 코스닥은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270억 팔았고요. 예. 기관이 오늘 4,480억. 그러니까 기관이 배당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예. 4,400억이나 순매수를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오늘 장중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코스피 그러게요. 기준으로 예. 막판에 쭉 끌어당기면서 플러스 7포인트로 끝났고요. 역시 쌍포가 올랐더군요. 하이닉스 삼성. 그렇죠. 예. 여기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무려 2,300억이나 샀습니다. 나는 하루에 코스닥을 외국인이 2,300억 산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거의 시총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차이가 6배 7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럼 2,714 1조 4천? 네. 와우. 거기다 기관은 3,100억 샀습니다. 웬일이래요? 양쪽 합쳐서 5천억을 샀는데 예. 뭐 제가 한 달 전부터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예. 이 배당 전에 팔아야 되는 수요가 12월에 있다. 네. 그래서 코스닥은 계속 약세일 것이다. 12월에 전통적으로 2010년 이후 흐름을 보면 코스피는 12월에 강세고 대형주. 코스닥은 12월에 약세고. 1월에 강세고. 그렇죠. 반대로 1월에 팔아놨던 것을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예. 1월에 강세다. 아마 기관과 외국인이 이거를 좀 노린 게 아닌가. 우표를 찔렀다?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알려진 거고 어쩔 수 없이 정책적으로 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예. 오늘 팔아야 되고 여기 플러스로 기존까지 이제 금융소득종합과세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건 예. 또 굉장히 이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나 걸리는 거고 예. 여기 플러스 알파로 대주주 요건 예. 이것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중복되다 보니까 개인들의 매도가 최근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 부분을 조금 오늘이 그 매도의 절정이었나 봐요. 뭐 예를 들면 코스닥 기준으로 외인이 2,300억, 기관이 3,100억 샀다라는 거는 개인이 5,300억, 5,400억 팔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야, 그렇게들 주식 팔아야 될 세제상에 뭐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 저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쪽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매수를 하면서 종목 수는 굉장히 커졌고. 그렇군요. 아, 이 배당 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 오늘 거래소에서 공시한 이제 배당 락은 예. 코스피가 이제 2,197포인트 오늘 예. 종가죠. 예. 2,197포인트 기준으로 예. 46포인트 하락. 그러니까 내일은 2,151포인트로 시작? 그러면 이제 쌤쌤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652포인트가 종가인데 예. 4.48포인트 하락한 647.59포인트면 하락해서 출발한 게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야, 이 배당의 차이가 한 3배 이상 나네요. 3배 가까이 딱 3배 나네요. 그럼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배당 안 하는 바이오 이런 게 시가총액 네, 상위 뭐, 종목이다 네, 그렇죠. 보니까 그렇고 뭐 이익 나는 회사들도 많지 않고. 네. 근데 이게 이론 배당락 가격이라는 거예요. 예. 한국 거래소에서 산정하는 예. 이 이론 배당락은 2018년도와 배당이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만큼 하락한다는 1년 전과 거죠. 같이. 그렇죠. 그런데 뭐 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뭐 증가하고 하면 배당은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요 지수면 조금 더 이익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배당이 좀 늘어나니까. 배당이 늘어나요? 배당이 이제 아, 그러니까 상장사 감익인데 배당이 이익은 늘어나요? 줄어들지만 배당 성향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뭐 중간 배당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사실 그거는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혹자들은 대만과 한국의 밸류에이션 차이를 네. 배당 이런 데서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주식 투자는 자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원래 취지는 배당이라든지 내가 이제 기업이 돈 벌어서 함께 나누자 그렇죠. 이런 건데 대한민국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네.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배당 수익률이 1% 초반대였는데 그래요. 그래도 지금 2%대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건전해지고 그러네요. 있다라고. 이게 뭐 정기예금보다는 더 높으니까 네. 어쨌든.
그리고 뭐 경기도 좀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왔나 봐요 오늘. 오늘 중소형주가 강세였는데요. 예. 중소형주 상승에 조금 더 불을 지피는 예.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사실 잘 체크하는 지표는 아닌데 예. 중소기업 경기 전망지수 내년 1월 지표가 나왔는데 예. 이게 중소기업 진흥회에서 조사를 하는 건데 네. 81.3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이 0.4포인트면 거의 안 오른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이게 작년 10월 이후에 15개월 만에 예.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의미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전년 동기로 이제 상승한 건 15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예. 물론 아쉽게도 전월 대비해서는 또 아직까지는 하락이에요. 그렇죠. 전월 대비해서는 2.9포인트 하락인데 이번에는 이제 상승의 질이 조금 좋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게 이제 4개 정도를 제조업, 비제조업으로 나누고 비제조업도 건설업, 서비스업으로 나누는데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다 전년 대비 이제 플러스가 그렇구나. 나왔고요. 건설업만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뭐 뒤에 소부장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조업 쪽에서는 기계장비 업종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올해 작년까지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자동차 이런 데 설비 투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내년도에는 조금 기대를 한다. 네. 뭐 낸드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낸드 쪽은 증설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소기업, 장비 업체 이런 쪽에도 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긍정적인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 하여튼 2019년 장이 이제 내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네. 이렇게 이틀 남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연간 정리를 해보면 네. 사실 뭐 체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지수도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상대적으로 네. 미국이 워낙 많이 올라버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식은 아유 떡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초 대비 연초가 워낙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한 8% 이상 올랐어요. 지수가 코스피가 그렇죠. 8%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예. 미국이 28% 올랐거든요. 예. 뭐 독일, 프랑스, 예. 뭐 스위스 이런 예. 나라 선진국들은 뭐 20% 후반대 30% 이렇게 그러니까요. 올랐고 예. 신흥국으로 보면 신흥국은 MSCI 기준으로 예. 평균 15% 올랐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우리는 신흥국 대비해서도 신흥국에서도 반 절반뿐이 안 되는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체감이 왜 이렇게 서늘한지 더 극명하게 나오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가 연초 대비해서 43% 올랐고요. 네. 하이닉스는 무려 56%가 올랐습니다. 이 둘의 이제 시가총액 비중을 따지면 한 25에서 30% 정도 되니까 25% 정도 되니까 네. 이 두 종목을 빼면 지수는 마이너스 2.1% 가 하락한 게 되는 거죠 올 한 해.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굉장히 좀 올해 힘든 한 해였다. 그러네.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샀어도. 그렇죠, 네? 그렇죠.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가 45% 올랐고 소프트웨어 뭐 이번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런 네, 쪽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게임주들도 네. 꽤 에이지소프트. 올랐고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18% 상승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건강 관리. 이게 저 바이오잖아요. 그렇죠. 제약 바이오. 건강 관리가 안 되네. 네. 마이너스 19%.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올 한 해 굉장히 힘들었고요. 이게 네. 이렇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었다라는 것이 극명하게 네. 좀 보여지고 네. 호텔 레저 업종이 7.8% 약세를 보였고요. 선진국 시장이 25%, 신흥국 시장이 15% 이렇게 올랐고 신흥국 중에서는 브릭스가 좀 올랐어요. 브라질과 러시아. 네. 이들이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거든요. 브라질은 이 두 나라 모두 다 미중 무역 전쟁의 반사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브라질은 곡물, 러시아는 천연가스. 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던 건데 예. 중국이 예. 뭐 미국 관세 올리고 너희랑 거래 안 해. 이러다 보니까 우회 경로를 찾는 데가 브라질, 러시아. 그렇겠네. 이런 데는 뭐 30%씩 올랐다라고 금리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다가 신흥국이나 선진국이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데는 안 좋았습니다. 네. 홍콩, 싱가포르,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이쪽은 좀 좋지 않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의존도가 높은 그 주식시장 중에 특이하게 좋은 데가 대만이던데. 그렇죠. 거기도 반도체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조금 다른 성격의 반도체를 하는데 TSMC, 웰리.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번은 삼전 하이닉스 아니냐. 그렇죠. 많은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이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메모리와 메모리는 방향은 같습니다.
그런데 속도 차이가 조금 있죠. 예. 이제 메모리 쪽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후행한다. 3, 4개월 정도 후행한다라고. 그러니까 비메모리가 예를 대표적인 게 CPU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인텔이 만든 CPU라는 그놈들이 들어가는 AMD. 그 옆으로 이제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TSMC는 인텔이나 AMD가 수주를 주면 그들의 제품을 만들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네. 거고. 그런데 그렇게 사양이 높아지면 뭐 5G다 뭐 이제 새로운 CPU가 나온다 사양이 높아지면 메모리 탑재량도 늘어날 수밖에 당연하겠죠. 없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뭐 반도체 메모리 업종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시차가 좀 있고 재고 소진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네. 이제 사이클의 후반에 가면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2017년도 그렇죠. 반도체 가격이 정말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이제 오르는 걸 경험을 한 두 번 정도 했기 때문에 네. 그 변동성을 한번 좀 향유할 수 있는 해가 2020년이 되지 않을까. 글쎄요. 이제 뭐 주가가 40% 50%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선반영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사실 올해 경제 우리 경제 주름살을 지게 한 건 반도체인데 맞죠. 정작 반도체 주가 반도체 투자는 50%를 먹었으니 네. 내년에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반도체가 회복된다면 올해보단 내년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지만 이게 예. 좀 확산이 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나 소재 이쪽으로. 예. 그래서 오늘 뒤에 시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예고까지 해주시네. 아, 비욘드님 아, 늘 잘 보고 또 이렇게 채팅창에서 격려의 말씀을 참 많이 남겨주시는 분인데 참 감사드립니다. 빅히트 15권 15권 사서 선물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진행하는 저녁 퇴근길 라이브에서 박재영 차장님을 뵙는 것은 오늘이 올해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몇 월부터 하셨죠? 이게 우리가 6월 마지막 주부터. 6월부터. 네네. 그러면 6개월 이상, 그죠? 네, 딱 6개월. 했네요. 6개월 이상 된 거죠. 딱 6개월. 6개월 네. 이상인데 6개월 동안 뭐 출장을 제외하고 정확하게 예? 예, 시간도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예. 새해 어쨌든 승진도 하시고 예? 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콘텐츠 계속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잠시 전에 말씀 듣고 소부장 산업의 현황과 내년의 전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